자, 원어민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Last week, Ti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Last week, Ti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뜻은 지난주 팀이 우승했다. 그 냄새 나는 신발 경연대회에서. 오케이. 냄새 나는 그냥 냄새 나는 아니고 이런 거 붙였으니까. 그 최상급으로 냄새나는 예. 식물 콘테스트의 경연대회에서. 오케이, 그래서 The Smelliest Shoe Contest는 안만 길어봤자 It. 오케이, 그것을 우승했대죠.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럼 우리말 질문 만들기 무엇이? 무엇이 우승했니? 이러려고? 무엇을 팀이 우승했니? 지난주에.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team win last week?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team win last week? What did team win last week? 했더니 Last week tea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누구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씨 did. 오케이. 계속해서 마음에 안 든다 뭐야.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He said. 왜 뜻은?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 신발을 만들기 위하여 가장 냄새가 나는 이게 worst 같은 최상급이 있나? 엄청 나쁜 냄새가 나도록 그가 말했다. 그러면 신발을 엄청 지독한 냄새 나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한 다음에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우리말로 뭐라고 부르면 될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무엇? 그랬더니 이 신발들을 엄청 나쁜 냄새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엇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신발들을 엄청 나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하여 라는 말은 언제 How?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How? 어떻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신발들을 엄청 나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하여 라고 할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신발들을 엄청 나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하여 라는 말은 이렇게 길지만 결국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이 신발들을 엄청 나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틀림없이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어요. 왜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아, 이 신발들을 엄청 지독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뭐뭐 하기 위하여. 왜 최선 다했다? 뭐뭐 하기 위하여. 하다시 앞에 2를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된다 했습니까? 네 가지 뜻. 하는 것,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한, 해서 중에 하기 위하여는 왜 하기 위하여,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런 질문이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you
이렇게 묻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 try your best? Why did you try your best? 라고 물어봤더니 I tried my best. I tried my best. To make To make what? Smell it. To make what? Smell? 아니 To make what? To make smell it. 오 이거 다 했어? 겁나 빡쳤을 텐데. Smell your shoes. 뭐라고요? I tried my best.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그녀의 그 두 번째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02번 숙제가 드릴 세트거든. 플래스 카드 보면 드릴 세트 고 네가 했던 거 바로 위에 보면 드릴 세트 있어. 드릴 세트는 한 번도 안 해봤지. 한번 해봐. 그거 하면서 공부하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디드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묻고 답하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 want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예, 뜻은? 그는 입었다. 그것을 어디서나 양말 없이 집 안에서 해변에서 Inside the hous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At the beach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ithout sock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이러면 무엇이겠지. 무엇, 양말. 나는 요것만 물어본 거 아닌데 요렇게 물어봤는데 Why? 왜 양말 없습니까? 왜 신었어? 왜 입었어? 왜 또 양말 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난 알 것 같지 않나요?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양말 없이란 말은? 그래, 어떻게 신었니? 양말 없이 신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랬더니 어디서나? 이럴까요? 누구? 그랬더니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어디? 어디서나? 어떻게? 어디서나? 왜? 어디서나? 뭐가 어울려요? When? 언제? 어디서나? 이럽니까? 어디에서 신고 다녔니? 어디서나 신고 다녔다.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아닐까요? 어디서 신고 다녔어? 어디서든 신고 다녔어? 어디서 신고 다녔다고? 어디서든 신고 다녔다고? 자,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근데 얘가 뭐 대신 왔어요? 그 팀 아 이렇게 하면 틀렸죠. 한 군데만 고쳐줘야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 월가 물론 입다는 뜻도 있지만 이건 좀 안 어울리죠. 좀 어울리게 고치면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wear는 뭐 옷을 입거나 안경을 쓰거나 신발을 신거나 장갑을 끼는 거 전부 다 wear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좀 묵고답하게 방해되는 것들은 좀 없애고요.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 그러면 우리말로 질문부터 먼저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어떻게 그것들을 어디서나 근신하니? 영어는 순서를 지키라 했습니다. 묻는 말 만들 때 순서는 여섯 가지 질문을 했으면, 그 다음에 누가다를 누가니로 붙인 게, 이게 원래 제일 중요한데 묻는 말이기 때문에 얘한테 양보했어. 영어는 중요한 걸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쓸 말은 이거겠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들 쭉 널어 놓습니다. 얘는 지웠으니까, 집안에서 해변에서 지웠으니까, 우리말로는 이런 말이 만들어지겠죠. 그는 어디서나 그것들을 어떻게 신고 다녔니? 됐습니까?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다? Did he wear them everywhere?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했더니?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어떻게 양말 없이? 계속해서. He stepped in dog poop. 오케이, 이때는 쉽죠. 그래서 그는 밟았다. 개똥을.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로 질문 만들면. 무엇을 그는 밟았니? 오케이,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he step in?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yet. 오케이, 그래서. 그는 또한 씻지 않았다. 그의 발들을 왜? 화장실 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잠겨 있다고?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뜻은? 그는 기뻤다. 그 대회에서 우승해서 To win the contest가 네 가지 뜻 중에 이 뜻이 제일 잘 어울리네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무엇 그 대회 우승해서 그래, 이러면 무엇이겠지 이러면 무엇 그 대회 그 대회를 한글이 잘안 되나 봐. 그 대회를 우승해서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길래 그 대회를 우승해서 그런 행복했다고 할것 같아요. How? 어떻게? 그랬더니 대회를 우승해서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Where? 어디? 그랬더니 대회를 우승해서 이럽니까? Why? 그럼 우리말 질문은 뭐겠어? 왜 그는 행복했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he is happy? 아, 신기한데? 이런 것도 있어. 얘가 하다시야? 아니요. 얘가 하다시면 얘를 하다시라고 불렀겠지. 근데 얘는 다르게 부르지 않나?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비동사라고 부르지 않나요? 아주 간단한 거 내가 물어볼게. 그는 행복하다. Is happy. 그는 행복하니? Is he happy? 뭐 이랬네? 그치? 그러면
Did he is happy 이런 이상한 말은 생기지 않을 것 같고. Why 난 뭘까? Was he happy? 알겠냐? 그래서 문장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규칙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was he happy? 했더니?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비동사. 비동사 was. 오케이. 계속해서. But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오케이. 그래서. 그러나 그는 잃었다. 그의 친구들을. 그의 친구들을. 그의 냄새나는 신발들 때문에. 그의 냄새나는 신발들 때문에.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오케이. 그럼 우리말 질문 만들기. 왜 그는 이러니 그의 친구들을.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he lose his friends? Why did he lose his friends? 했더니 He lost his friends his smelly shoe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Because of가 전치사 덩어리고 전치사 앞전자 노을 치자니까 앞에 놔야 돼. His smelly shoes 앞에. 아따 수고했고요. 프린트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마 니건 밖에 있을 거야. 옛날에 꺼내놔서 챙기시고요. 해리.